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는 이제 각각 피네스테리드 그리고 두타스테리드 성분을 대표하는 약이죠. 남성 탈모의 주 원인이 되는 디하이드로테스테론 DHT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효과를 보입니다. 각각 약에서 이제 어느 정도 DHT를 억제하는지 보시면 약 복용 후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네스테리드 5mg, 프로스카 용량이죠. 요거에서는 약70% 정도 혈중 DHT 감소율을 보였고요. 두테스테리드 0.5mg 아보다트죠. 이거에서는 94%의 혈중 DHT 감소율을 보였어요. 아보다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죠. 타입 1 알파 환원 효소까지 낮추기 때문에 조금 더 억제율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. 앞에 말씀드린 건 혈액 내에서 DHT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는 거고요. 지금 이제 두피 조직 내에 DHT 감소율은 피네스테리드를 복용했을 때 41% 감소했고요. 두타스테리드는 51% 감소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두타스테리드 쪽이 조금 더 억제율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, 근데 무조건 DHT율이 높다고 또 꼭 탈모 시효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물론 높으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두 약 모두 좋은 약이고 수치적으로는 그 정도 보여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